우리 미국 형님이 최근에 그 재능의 눈을 떴어요. 재능. 본인의 재능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식 방송이 재미없잖아요. 막 맨날 오른다 뭐 누가 얼마 벌었더라 이런 거는 방송을 우리는 안 하니까. 근데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원래 이제 전략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계속 밤에 어젯밤에 늦게 그림을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아, 그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마우스 장인이라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그 어렸을 때 미술 선생님 있는데 너는 미술 전공해라. 아주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마우스. 미국 형님의 마우스장인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예. 뭐 같이 보이나요? 이거를 예, 제가 그렸어. 마우스로 좀 와우. 그렸어요. 느낌이 저 꼬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어떤 느낌으로 그렸냐면 약간 클림스 아시죠? 방송 보면 클림트. 네, 클림트. 영어는 클림트. 그거를 좀 흉내를 내봤어요. 아, 저 꽁꼬리랑 비슷하거든요. 크림스의 그, 시, 아, 색, 그 색감이.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클림트를 클림트로 꿩을 그렸어. 와우. 여러분. 아, 크림트의 연상을 해서 연상을 해서. 예, 꼬리가 비슷하게 해서 꽁은 제가 어릴 때그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꽁이 많았어요, 산에. 예, 그래서 좀 그려봤는데 예. 아, 꽁 이거를 먹고 알 마우스로 먹고. 그린 거고, 오늘 주제가 꿩 먹고 알 먹는 투자 전략인데, 그래서 이 꽁을 제가 그렸어요. 알은 이거는 따왔어요. 그죠? 예? 예. 알은 제가 못 그리겠더라고요. 알은 못 그리고 알 저거는 맞아. 너무 아주 세밀한 펜이 필요한 거라 저건 할 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여기 옆에 한글로 쓰신 거 저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댓글을 한번 좀 저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도장을 찍은 거야, 항상 본인이. 그림은 도장을 찍어야 돼요. 뭐 제가 본인이 그림 선물한 것도 다 예. 사인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사인이 다 있죠. 있어요. 그래서 예. 그요 신세계든. 꿩을 마우스로 그리신 다음에 본인의 도장을 만드셨어. 예, 마우스가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뭔지 아십니까? 직인이 저기 있는, 아, 마우스 장인. 마우스 장인. 마우스 장인. 마우스 장인이라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손 대표가 아까 자마이웃이 뭐냐, 예. 자마이웃이. 저는 이게 자마이웃이라고, 어? 한문학과가 알잖아요. 우리 한문을 예. 배웠으니까. 세로로 하는 거죠. 우상에서 우상에서 하는 아래로 거죠. 좌측으로 가야 되거든. 마우스 장인 직인이에요. 마우스 장인. 와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재밌으라고. 꼭 먹고 알 먹는 투자 전략 오늘 아니, 설명하려고. 마우스 장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꼭 먹고 알 먹는 투자 전략. 무엇인가? 아, 그좀 전에. 어려워서 꼭 먹고 알 먹는 투자 전략이 좀 어려워서 미리 이거를 그렸으니까 아,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잘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아주 색감도 좋아. 요게 꽝을 아주 잘 이거 그리셨습니다. 예, 저거 예, 마우스로 그리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하여튼 뭐꽁 같잖아요. 오리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화백의 마우스 아, 장인 네네네. 예. 예, 여러 직인입니다. 가지로 예. 조금씩 예, 재능을 이거 하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발견한 계셔 것 지금. 같아요. 주식보다 이쪽이 더 예. 이거 할수 있어. 주식 때려치고 이걸 할까? 예. 특허 등록에 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재미있지만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포커스 스탁 새로 이게 저희가 했는데 오늘 설날 특집입니다. 포커스 스탁. 설날 특집이고 저희가 뭐 떡국을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떡국 살돈 떡국 살 정도는 돈좀 정도는 예, 마련을 마련할 수해 있는 드렸으면 좋겠다. 예. 아, 그래서 이제 물론 주식 투자는 항상 돈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관에서 저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주고 뭐 저렇다 해서 뭐 왕창 들어가지 마시고 예.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 이것도 제너럴 한땀 마우스로 쓰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거리가 우리가 너무 없잖아요. 예? 다 아저씨 둘이서 나와가지고 저거라도 볼거리가 있어야지, 예. 그죠? 근데 제너럴 다이넥스는 평소에 얘기를 했어요, GD.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와우. 제가 206불로 저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지금 PE가 13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20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올해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을 다섯 개를 주신 건가요? 네,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뉴트리언은 제가 작년에 미러클 그로 여러분 미러클 그로가 우리 미국 형님 백에 올라가 있죠. 예. 미러클 그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미러클 그로 같은 그 회사가 캐나다 회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NTR 한번 찾아보시죠. NTR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티커 NTR입니다. 제가 4.5를 줍니다. 4.5. 예, 그럼 저 별은 저거 반개 별인가요? 네. 반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반개 조금 안 돼. 그만 한 4와 3분의 4.33. 4.33. 네, 제가 줬어요. 예, 4.33. 이게 이제 농업이 활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식량 부족이나 올게닉 뭐 이런 거.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이 퍼틀라이저가 굉장히 유용하게 디맨드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거는 계속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키팅님, 2만 불 감사합니다. 2만 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저분 또 쓰셨네, 만불씩. 아, 예.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저분이랑 저기, 저 와인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저 예. 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예. 와인을 또. 예? 하지 말라고. 아니, 와인 만나서 한잔 하면은 와인 한잔 사줘야 된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디맨드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미러클 그로 이후 미러클 그로를 처음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미러클 그로 스티커를 여러분 실시간에 오신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좀 돈을 벌으셨을 거예요. 미러클 그로. 미러클 그로. 지금 뭐 이번에 슈퍼볼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얘기할 때보다 한 두 배 올랐죠. 올랐죠. 예. 예, 그다음에 또 뉴트리언이 타겟 프라이스가 저렇게 올라갔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 이렇게 해서 저거는 굉장히 요동치지 않는 리무진 같은 회사입니다. 아주 막 쫙 깔려가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커스 스탁 두 개 했고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 타겟이 올라간 회사 네 개를 여러분 정확합니다. 공개합니다. 실적 발표 후 타겟 프라이스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다 하면은 여러분들 GSC 감사합니다. 이지혜씨 너무 감사합니다. 2만 불 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꼴. 꼴이네. 네, 그렇죠. 제가 꼴 잘 넣어요. 예. 예, 미국 형님이에요. 다음 축구 방송도 한번 하시죠. 예, 한번 하시죠. 그 포드가 바이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6불대였는데 아, 지금 포드가 올라와서 참... 14불대. 근데 너무 많이 넣지는 마라. 나는 머추얼한 상품에서는 그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차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CHT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갔어요. 예. 바이로 바뀌었어요. 48불대. 올라갔고 라저드도 바이로 아 라저드가 그렇고 찰더가 지금 70불대 이상 700몇불 죄송합니다 이상 700불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스냅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예. 예. 로사리아님 5,000불 감사합니다. 그 스냅도 기억이 나요. 스냅에 어떤 분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서 제가 추천 안 해도 그러면 스냅을 조금 사 주세요. 그랬죠. 지금 이번에 제가, 실적도 아니요, 좋았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예, 16불 하던 게 갑자기 4불, 5불로 돼서 장기 투자합시오. 장기 투자 가지고 있어. 팔아 버렸어, 4불에. 안 오르니까 그 지금 잘 보십시오. 예. 예 스냅, 당신은 4불에 파신 분이 있습니다. 예. 16불에서 4불 떨어졌다고 파신 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몰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빵하셔 가지고 그때 돈으로 한 5만 불인가를 해놓고 나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5만 불인가, 막 8만 불인가. 지금도 미국 형님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지금 얼마입니까, 스냅이? 타깃 프라이스가 60불이죠. 60불인데 80불. 3년 전에 4불 했을 때랑 지금 60불이면 그분은 얼마를 본 거예요. 예. 5만 불이니까. 예? 10불 잡고 10배를 올라도 쳐도 10배. 5만 불이 10배는 50만 불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 주식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 좀 이따 그거 토탈 리턴 펀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투가 3년 만에 이게 10배 오는 거예요, 스냅은.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